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텐베거 기대주. 지금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움직임을 보면은 상승의 가속이 지속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국 증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센 세력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버텨내는 게 아주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 그러나 엄청난 흔들기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정말 이제 끝났다 싶으면 다시 급등이 나와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X입니다. STX가 2차전지 소재 주로 거듭나고 있죠. 인적 분할 완료를 했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20% 지분 취득 계약 체결을 했죠. 얘는 체결을 완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켈 광산 20% 체결을 했으니, 앞으로 이제 STX가 2차전지 소재 관련 트레이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했죠. STX 주가 강세, 인적 분할 기대감이 커졌다. 자, 이제 인적 분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될 거고, 16일 날 물류해운사 분할에 인적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을 했죠. 그래서 9월 1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달 13일 재상장을 할 예정이다. 자, 이런 호재가 있죠. 하베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 기계 엔진, 해물류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 무역 상사죠. 자, 그런데 지금 이 STX 쪽이 상당히 강력한 세력이 붙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가 정말 강세였죠. 그동안에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는데, 자, 뒤늦게 이제 합류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오늘 27%나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27% 올라서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여기에서 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컨트롤 중입니다. 얘를 공략할 거면, 얘를 급등주를 공략할 거면 얘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벌써 그러고 나서 한20% 정도 더 올랐습니다. 더 올라선 상황인데, 자, 얘가 차트를 보시면 아주 급등이죠.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계속 얘도 이제 제가 관찰을 좀 오래 좀 했었는데, 지금 이 흔드는 모양새를 보면은 상당히 거칠게 흔듭니다. 거칠게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번 내리면 뭐 5%씩 뭐 이렇게 이제 팍팍들이 6% 내리고 또6% 내리고 또5% 내리고 한 3일 동안에 20% 이상 급락을 시켜버리죠. 급락을 시켰다가 또 흔들고 나서 때가 되면은 또 급등으로 갑니다. 그냥 살살 올라가지 않고 급등을 시켜가지고 개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STX의 이 흐름을 좀 보자면,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꽤 오래 주춤거렸죠. 한달 가까이 횡보시키다 에너지 모아서 위로 쏴버렸죠. 쏴서 급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급등 이후에 급락이 일어났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런 화해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2000지 소재주 쪽에는 악재입니다. 악재라고 하셨죠. 이제 중국 거 써도 되는 그런 분위기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10%나 또 급락했죠. 쭉 올라서다가 여기에서 또 음봉이 계속 나오죠. 8% 내리고 1%니까 9%에다가 10%또 20% 내렸죠. 20%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만약 6%까지 왔으니까 26%를 흔들어서 내려버립니다. 26%를 끌어내리고 나서 오늘 다시 26%를 그대로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거칠게 운전을 하고 있다. 한번 내리치면은 올라갈 줄 알았지. 한칸반 맞아봐.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흔들고 나면은 또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자,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답니다. 지금 봐서는.
또 계속 흔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공략을 한다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이렇게 겁을 주고 이제 막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아주 큰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갑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다.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올라설 때 올라서다가 언제 갑자기 또 확 내려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들은 이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위치도 아주 높죠. 이런 위치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차버리면 못 버티겠죠. 근데 이렇게 못 버티게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가장 큰 이유는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케이공사 20% 지분 취득 계획을 체결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디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은 자, 금양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금양이 시총 7조 5천이죠. 광산 개발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광산 개발을 한다. 몽고 광산이죠. 근데 인도네시아 니케 엄청나게 묻혀 있죠. 20% 계약 체결했죠. 지분 계약 체결이 된 상태다. 그런데 얘는 이제 뭐 2000 소재 뭐 이렇게 만드는 기업이라서 트레이딩만 하는 STX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얘가 지금 시총이 7조 5천입니다. 7조 5천. 근데 지금 뭐 매출 2천억 정도 되고 있죠. 광산 개발. STX 같은 경우에는 무역회사죠. 무역회사라서 매출은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게 나오는데 지금은 적자보고 있죠. 근데 이제 기대감이 되는 부분이 기대가 크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다 라고 보는 게 2000지 소재 쪽이다. 이렇게 스토리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 이 20%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부분 캐가지고 트레이딩해서 기업들이 쉽게 이렇게 니켈 2000지 소재 니켈을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겠다. 요런 지금 시나리오죠. 요런 지금 스토리이기 때문에 시총이 근데 이제 1조 500억이죠. 1조 500억이다. 외인 지분도 2.7%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금량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한 7배 정도는 더 올라야지 금량하고 비슷한 시총이 되는 거다. 요렇게 스토리 진행되죠. 자, 거기다가 얘는 이 공매도가 안 되죠.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 세력들이 마음 놓고 흔들어 대면서 매집했다가 박살냈다가 개인들 털어내고 물량 잡아서 밀어올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금량하고 이제 계속 이제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금량이 쭉 내려오거나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아니면 얘가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엄청난 세력이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또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또 내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내려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지켜보다가 큰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이런 게 보이면 그럴 때 이제 잡아 들어가는 거죠. 잡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서면 매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마치 이제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냥 배팅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이런 롤링과 흔들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급등 거의 상한가까지 보내버리는 이런 힘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 붙어서. 그리고 재료는 니켈광산 20%. 뭐 이런 재료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자, 월봉 기준으로 지금 벌써 155%나 올라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거는 진입 불가입니다. 개인들이 진입한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진입이 어려울 거다. 어려우니까 이제 더 이 세력들이 마음 놓고 컨트롤을 하시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 자전 돌려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X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조정이 좀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